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만나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의 초대로 전시를 관람한 뒤 이런 만남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이라며 자학과 부정의 대통령 역사관에서 벗어나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는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소품을 중심으로 꾸며진 전시입니다. 스승님, 선대의 갈등, 대립을 후대가 통합 전진의 정신으로 역사적 화해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생에 전부 다 왕실의 자제들입니다. 왕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걸로 좀 가져가지만 부족장도 왕이에요. 시대적으로 수천 년 동안에 왕실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게 홍익 인간 시대가 오면은 최고의 지도자들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기 대한민국이고 인류의 뿌리 땅. 여기에 왕실의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냐, 조금만 교육을 받고 크다 보면은 우리 옛날의 왕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꾸 강조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조상님들을 대단한 조상님이 있었다고 자꾸 뿌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네 DNA가 흐르고 있는 줄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공주고 왕자들이다. 근데 너가 뭘 할래?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죠. 왕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는 공부했느냐. 우리가 조상의 얼을 빛내려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고 사회를 이끌고 전부 다 하던 어느 수장들의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지금 이 땅에 나오는 것은 이 수장들이 희생하면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너희들이 만져라고 지금 여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전부 다 일으키는 지식과 문화를 이 해동 대한민국에다 전부 다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인간이 살은 역사는 지식과 문화로 전부 다 성화시켜놔놓고 떠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찾지를 못해서도 찾다가 헤매던 것도 그것 또한 지식이고 문화고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놓은 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다 보내주기 위해서 하늘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것도 너무 길게 가면 깊어져갖고 자꾸 훌쭉훌쭉 하다가 이제 또 힘들어지니까 재밌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꾸 깊어져 요새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한 역대 대통령들의 자손들이 모여서 뭔가를 좀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모이는 모양인데 이 모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게 됩니다. 네. 왜? 한 시대를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일을 하고 간 사람들 밑에는 그만큼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못해서도 추종자는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 분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손들이 빛나면 선대들이 잘못한 것은 전부 다 성화됩니다. 그 지금 이 역대 대통령 자손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새로이 필요하게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국민이 그 사람을 받든다면 당신의 조상님은 잘못한 게 아니고 과정일 뿐입니다.
잘못해서도 잘못한 게 아니고 과정이다. 우리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왕손들의 자손들이 지금 교육받는 자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홍익인간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받아서 세상을 빛내면서 우리가 살면 우리 조상님들의 얼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그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바다를 만들면서 지켰던 조상도 그는 과정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게 되는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그 과정이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를 잉태했고 인류의 역사를 빚어냈고 이러한 지식을 만들어냈고 논리를 생산했다. 이러한 과정들밖에 안 되고 우리 시대부터 세상은 열린다 이 말이죠. 그게 조상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자제분들, 형제분들이 모여서 같이 무슨 그룹을 이루어갖고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포맷을 바르게 잡아서 나간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양파, 이 당파 싸움을 하면서 싸움에서 잘못된 이 모습을 보인 것이 전부 다 이걸 과정으로 만들어서 성화를 시켜갖고 오늘날 이 사회를 위해서 빛내준다면 이것만큼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는 싶은데 모여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때는 조상의 얼굴에다가 뺨때기 하나 더 날아가는 꼴이 딱 납니다. 춤을 받게 만드는. 지금 여기 잘못돼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끌어줄 스승을 안 만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힘 대단합니다. 당신들 힘을 살려서 이 사회 바르게 선다면 우리 국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옵니다. 역대 대통령 자제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새로운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는 걸 국제사회가 쳐다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빛나는 일이고 사회가 필요한 일이라면 이건 세계가 주목하고도 남고 이제 존경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했다고 치내려고 드는데 잘못한 자들이 이 사회에 무엇을 했는가를 그걸 밝혀내려고 들어야 되고 그 자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봐야 됩니다. 그걸 그 중요하게 보지 못하고 못됐고 나쁜 놈이라고 보고 치고 해버리면 이 답은 절대 닿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설명할게요. 비유를 들어서 이 사회 사기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이 사회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기꾼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까? 누가 사기꾼한테 돌을 던져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등신같이 살면 내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니를 혼낼 수밖에 없다 야야 니걸 뺏을 수밖에 없고 누가 우리 남편이 거짓말한다고 남편을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남편을 대하는 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남편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인이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 우리 부인이 거짓말하려고 달라드린 게 아니고 남편들이 이 사회를 지금 거짓말을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고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겠고 만드는데 뭐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잘못했니 잘했니 계산.